네, 반갑습니다. 하우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EE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무료 체험 또는 저희 7월 이벤트가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또 하우경제TV와 함께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힘드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번 이벤트 혜택 꼭 잡으셔가지고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상담 받으셔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한전선의 흐름이 냉정히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뭐 신재생 쪽에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테마가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적 엄청 잘 나오고 있고 LS 일렉트릭 역시 오늘 장중에 뉴스 몇 번 띄우면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랑 인프라 개발 협력 MOU 맺었다 하는데 이거 대한전선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전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남들 다 할 때 또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대한전선 오늘 사실 막판에 좀 원전 관련한 친구들이 좀 움직였어요. 사실 원전 관련한 친구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이 같이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은데 사실 대한전선은 친환경, 신재생, 광케이블, 해저케이블, 5G 정도까지 5G도 오늘 기사 나왔었거든요. 좀 긍정적인 얘기.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대한전선의 포인트가 뭐였다?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괜찮았어요. 프로그램으로만 계속 매수를 했고 개인들의 200만 정도 오늘 한 5분의 1가량이 매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받고 수급이 중요한 건 좀 목이 맥혀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200만주 매수한 걸 생각하고 보니까 목이 메입니다. 어쨌든 박스 최하단까지 만들어 놓고 반등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서 결국 지금 120일 이평이라든지 단기 이평들의 매물이 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외국인들이 좀 연속적인 매수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연속적인 매수를 좀 보여줘야 추가적인 우리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추세를 돌린 게 좀 중요했죠. 추세를 좀 돌려준 게 좀 중요했고 게다가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괜찮았습니다. 신재생 쪽으로. 안 그래도 또 대한전선도 지금 뭐 구리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정도로는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저점도 오늘 회복을 해줬고요. 단기 박스권 작은 박스권입니다만 단기 박스권도 슥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건 좀 서운한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구리값 제가 오늘 장중에 구리값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창을 껐네. 네. 제가 오늘 장중에 사실 뭐 구리값을 좀 보고 있었어요. 왜 보고 있었을까요? 일단 이유 없이 보지 않는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구리다.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오늘 대차 구리 관련주죠. 막판에 좀 움직여줬고 일봉상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부산업도 전저점 회복하는 대한전선이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 좀 액션을 좀 보여줬어요. 그죠? 그런 거를 놓고 봐서 제가 아침부터 구리가 뭔가 있나 또 내가 애정하는 대한전선에 조금의 바람이 불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봤죠.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죠? 구리값 봐야 된다. 이제 구리값이 좀 유의미한 것 같다. 구리값을 좀 잘 지켜보자.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안 보면은 저만 나쁜 데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저도 지켜봤습니다. 구리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위치 괜찮고 추가적인 위치 괜찮고 추세 돌려줬고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 돈 들어오기 시작했고 구리값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좀 더 우리 힘내보면은 요 2000원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매물 압박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매물이죠.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과연 어떻게 뚫어줄지 뚫어낼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우리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있습니다. 이쪽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도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